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모신 여러분, 이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유권자의 선택이 우리 화성시의 발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화성시의 여정부 정명이 이제 화성시를 새롭게 디자인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인 여러분, 오진택 부위원 후보 1-4 시의원 후보 정명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화성, 발전하는 화성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성으로서 국민의당 화성시정 결세 반대에 대해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생활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명이 지연 1-4 후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명이 후보 보십시오. 중앙 국민과 화성이정 결사 반대를 위해서 우리 여성으로서 나름을 삭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권, 재산권 반드시 이 후보가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명희 후보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 정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내라 문제 드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저는 공약이 있다면 전투비행장입니다. 여기 남양반도에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대학병원도 시급하지만은 전투비행장이 시급합니다. 전투비행장이 수원에서 화성으로 오면서 여기 화성으로 다 마칩니다. 서신이나 내성부터 6개만에 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재산권도 충족을 합니다. 여러분 전투비행장을 막지 않는 후보도 되십니다. 그 후보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기는 여기 시원이 안 될 건지 전투비행장을 막는다는 말을 한 번만 하십니다. 저는 시원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전투비행장을 만들겠습니다. 화성에 여기 남양반도에 대형병원도 치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하고 지금 이재명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감님이 다들 얘기하십니다. 무상교복에 무상급식에 저희는 반드시 해내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재명 도지사님, 서철모 시장모님, 여기 계신 도지사 오진대원님, 저 정명희는 여기 남양반도에 큰 일꾼이 돼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하고 정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정치는 왜 하냐고. 저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에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성실하게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정치도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남양반도 계시는 유권자분이 기도가 앞서 주시면 저는 반드시 전투 비행장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명희 시의원 1-4 시의원 후보 만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명희 후보 들어주실 거죠? 정명희 세번 정명희! 이제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원군과 화성비전 결사 발전을 위해서 여성의 몸으로 매우 삭발식을 해가면서 우리 화성시